공격 명령을 내리라고 하시. 오, 간다 간다 간다. 잠깐만요. 나 딸려간다. 오, 야, 잠깐. 나 지금 어디를 맞춘 거니? 뽀범. 야,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여유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잘 있었니? 동굴 탐험을 마치고 우리가 돌아왔다. 야,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이거 옷부터 빨리 갈아입자. 아이고, 우리 친구들도 고생 많았다. 짐은 얘가 들고 있죠? 그래, 이 흑진주 100개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야, 무게가 200이나 되네? 이거를 어떻게 들고 가냐? 이거 던지면서 갈 수 있나? 던져! 그렇지. 어디 갔어? 잠깐만요, 흑진주가 어디로 갔지? 여기 있다. 야, 큰일 날 뻔했네. 오, 야, 안 되겠다. 바르게 유닉스야, 이거 흑진주 옮기는 거는 네가 좀 도와줘라. 어이구 무거워. 자, 빨리 받아줘. 팔 떨어진다. 옳지.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착각한 게 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수중 동굴에서 만타를 잡으려고 시도했을 때 여기 생체 독소를 먹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생체 독소가 아니라 앵글러 젤이랍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이게 어차피 동굴 안에 있는 친구라서 테이밍이 안 됐을 확률이 높긴 하지만 일단 재료부터를 잘못된 걸 줬으니까 당연히 될 리가 없었죠, 그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번에 만타를 제가 잡게 되면은 꼭 기억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가지고 온 아이템들이 꽤 많아가지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구나. 자, 갈 길이 멀지만 차근차근 해보자. 가지고 온 것부터 빨리 정리를 해야 다음 동굴로 또 떠날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저희가 다음번에 방문할 동굴은 맵 동쪽 해안가를 따라서 남쪽으로 쭉 가다 보면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우리 흑설탕님은 잘 계신가? 오, 잘 계시는구만. 뭐 딱히 활약할 일은 없었지만 우리 수달프도 고생 많았고. 자, 수달프는 어디 가고 똥만 나왔냐? 수달프야, 어디 갔니? 설마 너무 높이 던져서 위에 있나? 없는데요? 어디 갔어? 헐, 뭐 어떻게 된 거야? 버그? 뭐야, 저기 있잖아. 아이, 깜짝 놀랐네. 여기 옆에 있습니다, 옆에. 던질 때 제가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던졌나봐요. 나와라, 수달프. 그렇지. 아, 근데 이번에 가지고 온 유물은 어디다가 장식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지금 여기 뒤에 놓기에는 조금 가운데도 안 맞는 데다가. 그나저나 이거 왜 부서져 있어, 온 집이야? 희한하네. 나중에 유물 개수가 더 늘어나면 여기로는 부족할 거거든요. 야, 그럼 이번 기회에 그냥 위층으로 옮겨야겠다. 일단은 흑유석이 부족하니까 다 옮기는 건 무리고, 지금 가지고 온 것부터라도 위에다 설치해서 나중에는 싹 다 올립시다. 그게 낫겠다. 자, 가자. 으짜짜짜짜. 침대는 철거를 하는 게 낫겠죠? 누가 여기다가 이런 허접한 침대를. 없어 보이게. 철거해. 철거. 빠밤. 자, 짐승의 유물. 짜잔. 오, 멋있어 멋있어. 요거는 다른 것보다 좀 더 느낌 있어. 뭔가 그 트랜스포머에 나올 것 같은 느낌. 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난 시간에 제가 동굴 안에서 조련도 안 되는 모사 잡으려고 충격 마비다토 50개 날린 거 생각하면 아, 진짜 아깝긴 하다. 날린 거 그대로 다시 만들어야 되네. 이번에는 부디 그런 일이 없기를. 보자. 근데 이거 생각보다 인벤토리 정리가 빨리 끝났네요? 이렇게 빨리 끝날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 뭔가 불안해. 야, 어차피 몸을 떠나기에는 날씨가 조금 꼬름꼬름하니까 마지막 점검도 할 겸 인벤토리 한번 살펴보고 또 누구를 데려갈 건지 결정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우리 디메트로돈들은 동굴에 데리고 가면 안 되겠지? 얘들 좀 심심할 텐데 요즘 제가 알을 안 줬거든요. 얘들아, 좀 기다려라. 또 새 친구들 데려와서 알을 품을 수 있게 해줄게. 그나저나, 아니, 저 친구는 이름을 내가 지어줬었나? 우리 검은 친구. 아, 안 지어줬네. 얘는 그냥 순전히 색깔이 이뻐서 데려오긴 했는데 막상 이렇게 이 친구들 주변에 있으니까 이름이 딱 정해지게 되네요, 그죠? 너의 이름은 충치다. 아니, 그러게요. 탕후루를 먹었으면 이를 잘 닦아야지.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날씨 맑아졌다. 출발할 때가 됐구만. 오늘은 누구를 데리고 가나? 어이구, 밥통에 내가 발을. 미안하다 친구들아. 근데 그거 원래 와인 같은 거 만들 때 포도를 발로 밟아서 깨고 그러는 거야. 아, 이거는 포도가 아니구나. 고기였네. 메조베리였으면 좀 더 이해를 해줬을 텐데. 오늘은 누구를. 우리 다이올프. 그래,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이올프를 또 동굴에 타고 가면 좋다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펭귄 잡으러 갔었는데, 그지? 기억하지? 뭐야, 이 펭귄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하늘이 운다. 아주 슬픈 일이었죠. 뭐야? 잠깐만. 아니, 비가 오고 있는 거 맞죠? 처마 밑에 있었더니 비가 그친 것처럼 잠시 보였구나. 깜짝 놀랐네. 자, 들어와라, 다이올프야.
오늘 같이 갈 친구는 너다. 빼밤. 야, 그리고 너도 가야지. 이 친구는 레벨이 오, 200 됐겠다. 200 딱 됐네요. 좋았어. 좀 더 가서 레벨업 하자. 마지막 한 친구는 당연히 우리 바르게오닉스입니다. 짜잔. 아따, 아주 고기가 잘 익었구만. 아, 그리고 해독제. 오늘은 진짜 까먹으면 안 된다. 방충제랑 해독제. 그렇지. 자, 군참아, 준비됐지? 출발해보도록 하자. 가자!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안녕 달팽이야. 잘 지냈니? 레벨 40짜리 우리 아키티나? 역시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구나. 선물! 고맙다. 또 잘 지내고 있어. 조만간 데리러 올 테니까. 갈 길이 멀다. 가자! 근데 이거 계속 뭔가 빠뜨린 것 같으니 불길한 예감은 뭐지? 불안한데? 이상하게 또 이런 예감은 빗나간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잠깐만. 저 바리오닉스 아니야? 우리 바르기오닉스 여자친구 찾아줘야 되는데. 어디 갔어? 나무 밑으로 숨었나 보다. 성별을 꼭 확인하고 가야 돼. 아이고, 수컷이네. 그죠? 자, 확실히 여기서부터는 제가 맵을 밝혀두지 않은 곳이라서 천천히 가면서 새로운 친구가 있나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라고 말하자마자 지난번에 봤던 그 스피노사루스 아니야? 쪼랩? 아, 맞네. 레벨 16짜리. 근데 그러고 보니까 왜 스피노를 발견만 하면 다 쪼랩이지? 원래 스피노가 쪼랩만 나오나? 쟤라도 데려가야 되나 고민이 살짝 되는데. 에이, 아니다. 일단 동굴 먼저 찾아보자. 오! 잠깐만, 쟤 캐찰 아니야? 이거 본 김에 꼭 잡아야 되는데. 캐찰은? 캐찰 맞나요? 맞아. 캐찰 맞아. 와. 으쨔. 야, 비록 쪼렙이지만 그 방법을 써볼 때가 됐다. 이번엔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충분히 낮게 날고 있는데 한번 맞춰볼까? 이거 쪼렙이라서 동시에 여러 발 맞추면. 그 와중에 못 맞춘 거 실화입니까? 여러 발 맞추면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으쨔. 맞았다. 좋았어. 어디로 가는 거지? 야, 순식간에 깨물어지는구나. 이래가지고는 맞출 수가 없긴 하겠네. 좋아, 그럼 댓글에서 우리 시청자분이 알려주신 방법을 써보도록 합시다. 저 군참아, 용서해줘. 그래플링 후크를 네 다리에 꽂아야 된대. 그리고 널 타고 다니면서 쟤를 맞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나 근데? 근데 저 아저씨 자꾸 내려와가지고 날 유혹하네. 그냥 될 것 같기도 하고. 한 번만 더 해볼까? 우리 군참이 다리에 그래플링 후크를 꽂기는 좀 가슴 아프니까. 으쨔! 맞았나? Nope. 아, 맞았네. 야, 안 되겠다. 미안하다 군참아, 조금만 참아주라. 금단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다. 으쨔! 자, 이렇게 해놓고. 어디 갔어? 아, 저기 있네. 공격 명령을 내리라고 하시. 간다. 잠깐만요. 나 딸려간다. 어이구. 이게 무슨. 아니, 잠깐만.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걸 쏠 수 있나? 아, 무기가 바꿔지네. 쏴지나봐. 아하! 야, 잠깐만. 나 지금 어디를 맞춘 거니? 중요한 부위를 맞춘 것 같은데. 미안하게 됐네. 벌써 저까지 갔어? 핫! 다시 한번. 오케이, 맞았고. 이거 그래플링 후크 날개에 꽂혀가지고 진짜. 이게 뭐야 이게. 핫! 오케이. 아하! 그렇지, 좋아요. 야, 근데 그래플링 후크 이거는 무한으로 매달려 있는 건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나만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 스태프도 위험하거든. 나 너무 무서워. 오케이. 됐다. 가자. 쫓아가. 아, 탐대나 내가? 탑승. 탑승이 안 떠. 탑승을 해야 되는데 이게 탑승이 떴다 안 떴다. 야. 아, 그래. 이동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이동. 그렇지. 야, 근데 이 친구가 또 기가 막히게 이 아래쪽에 안 떨어지고 위에 떨어져서 생각보다 안전합니다. 애초에 공룡이 접근하기 힘든 위치에 있어. 야, 이거 하늘이 돕는구만. 좋아. 밥은 먹고 있나? 아, 먹고 있네요. 레벨은 좀 많이 낮지만. 아, 그나저나 우리 군참이 괜찮니? 다리에 이거 그래플링 후크를 박아가지고 꽤나 아팠을 텐데. 감사합니다, 정보 주신 분. 고맙다 군참아. 보자, 47% 조련에 기절 수치가 반도 안 깎였으면은 뭐 추가적으로 마비약 같은 거 안 먹여도 되긴 하겠다. 사주 경계를 철저히. 잠깐만, 근데 나 끼인 거 같은데? 야, 이거 왜 안 나와지냐? 저기요, 잠깐만요. 뭐야? 때려버렸어. 헉. 아야, 조련 효과 많이 깎였다. 아, 그래봤자 뭐 쪼렙이라서 상관없나? 기껏해야 뭐 레벨 1, 2 차이 나겠지 뭐. 저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당황해가지고 주먹을 휘둘러버렸어. 너 그러 용서해줄 거라 믿는다. 야, 근데 나는 언제나 할 수 있냐. 조심. 또 때릴라. 자, 이제 조련 퍼센트가 95%. 조금만 기다리면 끝납니다. 됐다. 굿. 캐찰 굿. 확인. 반갑다 친구야. 크긴 크구나.
자, 아저씨 머리 스타일이 되게 멋지시네요. 일단 들어오세요. 님은 쪼레비라서 빨리 여기 들어가셔야 돼. 뾰로롱. 자, 우리 군용 렉스도 고생했다. 호위하느라 뾰로롱.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1등 공신은 우리 군참이죠. 오, 너의 희생이 없었다면 캐찰은 얻지 못했을 것이야. 아, 근데 나 어디로 가니? 여기 맞나? 아, 저쪽이구나. 오케이. 그나저나 동굴이 또 요런 절벽에 있지 않을까요? 요런 벽면에 동굴 입구 만들기가 좀 용이하잖아요.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은 왠지 나올 것 같아. 여기 같은데? 아, 맞네. 찾았어요. 역시나 절벽 옆에 있습니다. 으쨔. 잠깐만. 쟤 뭐야? 쟤 도둑새 아니야? 도둑새? 야, 일단 빨리 들어가자. 쟤가 뭐 훔쳐갈 수도 있어. 야, 근데 여기는 군참이 못 들어가겠다. 너무 좁은데? 너 들어갈 수 있니 여기? 안 되지? 오, 뚱뚱해서 안 돼. 어떻게 우리 군참이. 큰일 났네. 이러면은 군참이를 밖에 둬야 되는데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단 말이죠. 야, 그럼 어쩔 수 없다. 우리 군참이 같은 경우에는 크라이오포드에 넣을 수가 없는 게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창고처럼 제가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군용 렉스를 여기 같이 배치를 해야겠다. 나와라 군용 렉스. 빠밤. 이러면 좀 안심이 되죠. 얘들아, 부디 입구를 잘 지켜다오. 난 들어갔다 올게. 일단 아이템부터 챙기자.